갑시다. 나는 나의 전부를 할 수 혼자서 뭐로부터? 일터로부터 어디에서? 바로 그 조용한 도로에서 나의 고향 마을에. 갑자기 나 알았는데 이번 거에서 이 책에서 이제 지각 동사 계속 나오는데 지각 동사 목조다음에 아니지 지각 동사 그다음에 아 뭐 지각 동사 그런 식이죠. 다시 나는 알아차렸죠. 긴 머리를 가진 한 남자가 몰래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걸 알아차렸죠. 내 뒤에서 나는 느꼈는데 나의 심장이 뛰는 걸 느꼈죠. 나는 나의 다리를 빠르게 했지. 뭐 하면서 밀면서 페달을 밀면서 역시 분사군 계속 희망하면서 더 빨리 탈 것을. 그는 계속해서 따라왔죠. 나를 어둠을 통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마침내 난 집에 도착했고 그리고 내 벨에 손을 뻗으려고 노력했죠. 그 남자가 나에게 손을 뻗었죠.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를 돌렸고 봤는데 가장 이상한 얼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얼굴을 봤죠. 네, 역시 분사군은 아, 빙생각된 거고요. 그의 목구멍의 깊은 곳에서 나는 들었는데 그가 말하는 걸 들었죠. 실례합니다. 당신은 떨어뜨렸는데 당신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면서 가방을 돌려주면서 나에게. 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가득 차 있었는데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모한 것에 대해서 그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